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경유 6분 정도 사냥 측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다. 기본적인 경포는 뭐가 들어있는가? 뭐 각종 유니온하고 링크는 들어가 있는 거고, 부가적으로는 혈반, 그죠? 엘렌밍의 반지, 문파 물리학, 경험치 1.5배 쿠폰, 뿌리기지, 경험치 1.5배 뿌리기하고,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있다. 새해 버프 들어가 있죠. 가운데서 블랙잭을 던져주고요. 그리고 아주 엇박자 안 좋았습니다. 근데 경험치가 2억도 안 되네. 떨어지기 직전에 실수. 아쉽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했네. 떨어지기 직전에 스킬을 딱 써줘가지고 유지를 시켜주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블랙잭을 던져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잡히고 있고. 블랙잭 또 던져주고. 뭐할거 없네요. 사냥을 계속해 주십니다. 자, 2분이 됐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템을 한번 주셔야죠. 웨더렉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주워주고 다시 사냥에 돌입합니다. 똑같이 카드 던져주고. 또못 썼네. 오케이. 바이오라 써주고, 소림도 써주고, 또 던져주고, 렉. 웨더 렉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웨더 렉이 장난이 아니에요. 또 한번 던져주고요. 간지용 위대미안 한번 소환해주고.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던져주고. 오케이. 잠시 기다리십시오. 이거 마저 찍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어떻게 돌리냐? 자동으로 돌리는 게 뭐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매수 저안 좋았죠. 아이고, 다 날라갔구나.
이것도 받아보시죠. 네. 그렇게 놓친 게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좀 아쉽게 하네. 아유, 매니저님이 다 답변해 주셨잖아요. 아, 이거 셧다운이요. 경험치 5% 있어요. 보통 축입보다는 여기가 낫죠. 일단 매도 주우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을 멈춥니다. 잡지 않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6분 동안 한 대가 한 2억 정도 되나보다. 웨더 다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매수는 한 450 정도 되니까는 많게 먹으면 한 4,500까지도 가능하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경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왜 그러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